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아버님, 저희 생방송 중에 지금 전화 연결 잘 됐고요. 예. 예, 우리 아버님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52년생이에요. 52년생. 예, 우리 아버님도 거의 이제 네, 70대 막 70대. 접어드셨네요. 그렇죠? 예. 예. 지금 어디가 어떻게 편찮으신지 우리 원장님께서 아, 여쭤봐 주실 무릎. 테니까요. 그거 좀 대답 좀 해주세요. 예, 제가 의사는 아니고 우리 원장님께서 아마 물어봐 주실 거예요. 예. 예, 아버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무릎이 어떻게 불편하신지 말씀 한번 주십시오. 무릎이 상당히 아플 때도 있고, 이제 주사를 맞아가지고, 예. 이제 좀덜 아프거든요. 이제 무릎도 아프고, 저 허리 등뼈 있잖아요. 네. 거기도 안 좋아요. 혹시 아버님께서 보시기에 무릎은 본인의 무릎이 많이 뭐 오다리, 휜다리 같은 변형이 좀 생기신 것 같을까요? 아, 그 정도는 안 되는데, 희망은 이제 좀 괜찮아요. 이제 다니는 게 불편하지 않아요. 혹시 뭐 인근 병원에서 혹시 무릎에 대한 엑스레이나 뭐 검사를 해보신 적이 있나요? 예. 거기에서는 엑스레이를 보시고 혹시 뭐라고 평가를 뭐, 하시던가요? 저 약을 먹어보고, 예. 안 났으면은 엑스레이 찍자, 좀그 MRI 찍자고 그러더라고요. 아버님 그 주사는 혹시 어떤 주사를 맞으셨어요, 그때? 글쎄, 저는 모르죠, 무슨 주사인지를. 아, 무슨 주사인지 잘 몰라. 네. 주사를, 치료를 한번 받으셨어요? 아니면 여러 차례 받으셨나요? 주사는 많이 맞았는데, 다른 병원에서 맞았는데, 안 네. 맞더라서, 예. 또 내가 이제 뭐, 뭡니까, 다른데 주사만 놓는 병원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가서 한두 차례 맞았습니다. 한두 차례 네. 맞으셨고, 예. 그러니까 맞고 나니까 바로 좋아지셨어요, 지금? 예. 예. 어우, 좀, 뭐, 좋아지셨다고 하면은 굉장히 다행이시고, 예. 약이나 만약에 이제 약도 주사, 먹었죠. 예? 약도 약도 드셨고. 아, 예. 드셨고. 약을 드셔서 이제 증상이 좋아지셨고 이제 관절염이 이제 심하시지 않은 상태라면은 생활습관 교정이나 뭐 이제 재활치료, 물리치료 이런 걸로 이제 정기적인 주시를 하시면서 보시는 방법이 있을 수가 있고요. 네. 만약에 이제 약을 먹어서 이제 뭐 이제 통증이 지속된다라고 하신 경우에는 엑스레이 상에서 이제 뭐 초중기 관절염일 경우에는 때때로는 연골 손상이 같이 동반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제 연골 손상에 대한 것을 평가를 해보시는 게 좋고요. 만약에 이제 무릎에 있는 축이 괜찮은 양호하신 편이시고 관절염이 초중기 단계에서는 큰 수술적 치료가 아니고 이제 약물에 호전이 없는 경우에는 때때로 연골 손상이 있는 경우에는 연골을 재생시켜보는 이제 뭐 줄기세포 치료라든가 이제 여러 가지 주사 치료를 이제 병행을 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조금 정밀한 검사들을 시행을 한 다음에 상태를 정확하게 평가를 한 다음에 계획을 수립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등도 이게 아프거든요, 등도. 등이요. 예. 등은 무릎과 관련된 부분이 아니라서 저희가 오늘은 이제 무릎 관련된 전문의 선생님이 지금 나와 계신 거예요, 아버님.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예, 등에 관련된 부분은 저희가 다음 시간에 또 척추 관련된 내용이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그때 다시 한번 문의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나이가 연세가 70대가 넘어가시다 보니까 무릎도 안 좋으시고 허리도 안 그렇죠. 좋으신 것 같은데 예. 일단 무릎에 주사치료를 받고 약물치료를 하고 계신데 좋아지셨으니까 다행입니다. 하지만 이 상태가 유지되려면은 계속해서 관리를 잘 해주셔야 되고요. 또 네. 자세 교정 같은 것도 생활습관 교정 같은 것도 필요하니까 꼭 필요할 거 이런 부분도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